네, 두 번째 판결입니다. 성균관대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가 학교에서 해임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이 교수는 학생들이 모함한 것이라면서 소송까지 냈는데 재판에서도 졌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A 교수가 내 허벅지 안쪽에 뽀뽀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난다. 2014년 6월 저녁, 성균관대 모 학과 조교 B 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입니다. A 교수는 종강 모임에서 여학생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껴안으려 했습니다. 술에 취한 뒤에는 짧은 치마를 입었던 B 씨의 무릎 위에 누웠고 허벅지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. 또 다른 대학원생 C 씨의 무릎에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. 문제가 되자 학교는 사진과 동영상을 검토한 뒤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. A 교수는 만취했던 자신의 머리를 학생들이 허벅지에 올린 뒤 조작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1분 사이에 학생 2명의 무릎을 번갈아 뵌 모습이 사진에 찍혔는데 만취한 성인 남성을 여성들이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또 동영상에 A 교수가 러브샷을 하며 껴안으려고 하자 학생들이 거부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교원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